이번에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16 라인업이나 애플워치 10 수령받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1차 재고를 놓쳐서 아직까지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제 주변 친구들이 정말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항상 물어보는 게 애캐플 가입을 해야 되냐, 가입할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과 워치 10 기준으로 이 부분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입하는 방법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항상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출고가의 애캐플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기값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떨어뜨리던 특히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애플케어 플러스를 웬만하면 가입해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캐플 가입 시엔 아이폰 기준으로 2년 동안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수리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 2022년 당시에는 횟수 제한이 좀 있었지만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보증 기간 내에는 무제한으로 수리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배터리나 구성품 박스에 있는 케이블과 같은 건 보증기간이 1년 정도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아이폰이나 제품 구매 후 60일 이내에 애플 스토어를 가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애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제품과 아니면 또 함께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돈 좀 크게 들더라도 애캐플이랑 한 번에 구매하는 편입니다. 또 별도로 가입하면 애플스토어 직접 가야되고 아니면 뭐 전화해서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련번호 얘기하고 제품 원격으로 문제 없는지 테스트하고 카드 버튼 불러주고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는 329,000원, 그리고 16 플러스는 259,000원에 16 기본 모델은 219,000원에 애캐플을 가입할 수 있고, 참고로 애플워치 시리즈 10 같은 경우 119,000원, 그리고 울트라2는 149,000원에 시작을 합니다. 애플워치는 일단 예를 들어서 액정이 나가면 액정만 별도로 수리가 안 돼서 리퍼만 받으실 수 있고, 옛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액정만 나가도 무조건 리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들은 부분 수리가 가능해지면서 전면이나 후면 액정이 나갈 경우 리퍼를 안 받고 액정만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캐플 가입 후 전면이나 후면 액정 교체하는데 4만원이고, 배터리 교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12만원의 리퍼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저처럼 생폰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이 정말 큰 메리트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면에 별도로 필름 같은 거 안 붙이고 생폰으로 그대로 쓰다가 전면 액정이 나가거나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애플스토어 가서 4만원 주고 그냥 교체를 받고 하는데요. 또 특히 16 라인업 모든 모델 모두 세라믹 실드 디스플레이가 15 라인업보다 50% 정도 더 개선이 돼서 교체 주기가 좀 15 라인업에 비해 길어질 듯 하고요. 솔직히 요즘 케이스 비싼 거 사거나 하면 5만원 정도 드는 데다가 솔직히 케이스 같은 거 사면은 하나만 구매하지 않고 여러 개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보호필름도 강화율이 좋은 거 사면 3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큰 돈 한 번에 주더라도 애캐플 가입해서 생폰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만 티타늄 프레임이 까져서 교체받거나 아니면 기본 모델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이 까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리퍼 받는 거라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도 애캐플이 없는 아이폰이랑 애캐플이 있는 아이폰이랑 중고가가 한 1년 지난 기준으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로 판매할 때 굳이 애캐플 양도 안 하셔도 나중에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애캐플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을 별도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 솔직히 가입해봤자 이 시리즈 10 기준으로 119,000원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들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알루미늄 모델 기준으로는 좀 내구성이 생각보다 약한 이온엑스 글래스가 들어가서 스크래치가 좀 쉽게 나는 편이고, 제 워치10도 뭐 어디 부딪히거나 한 경우도 없는데 벌써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무조건 들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매번 수리 받는 게 귀찮으시고 물건이 고장나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수리를 받아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아이패드나 에어팟, 맥 라인업에서 애캐플 들어도 되는지와 같은 내용 궁금하시면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